지금 모든 방향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는 그 방향만 선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와. 버티는 건데요? 와. 그렇게 받는 수가 있어요. 와, 양등신 구단 진짜 천재네요, 천재. 아, 이렇게 받는 수. 양등신 선수도 좀 화가 좀난것 같은데요. 여기서 더 활용을 하려고 해? 하면서 아예 화 받질 않고, 나죠. 네. 활용을 너무 많이 당하거든요. 와, 이거 뭐. 한수한수 놓여질 때마다 감탄사가 연발이 아, 근데 됩니다. 네. 이거 저는 이두 수만 놓고 판단하면, 이건 진짜 신진서 구단이 정말 날카로웠다. 근데 네. 양등신 구단의 이 수는 그보다 더 좋았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국면의 흐름이 약간 이상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생겼어요. 공격을 해서 좀 두텁게 만들어두고 가는 진행이 조금 더 안전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공격하기에는 뭔가 흑돌이 여기 와서 의미가 조금 사라졌어요. 이미 견제가 네, 별로 되었으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를 뒀으니까 이 수의 의미를 살려서 지금 붙인 거거든요. 네. 근데 살려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2점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오히려 2점을 그냥 살려 나오는 것보다 여기를 들어와서 아예 안쪽에서 뭔가 수를 내는 것이 훨씬 더 흑한테 괴로운 건데요. 네. 지금은 붙여서 두면 여기 들어와서 여기 10집 이상 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이 그림은 글쎄요. 흐름 자체는 예. 찬성하긴 좀 어렵습니다.